안녕하세요, 오콩입니다. 오늘은 태호 아름다운 우리나라의 영상을 준비했어요. 영상은 3월 20일에 촬영한 영상입니다. 바로 리뷰 시작할게요. 오랜만에 만난 오콩이의 원피 코랑이 태호입니다. 오랜만에 만나도 태호는 여전해 보였어요. 꼼지락거리는 모습도 어찌나 정감이 가는지 예전과 똑같았어요. 눈을 감고 콧구멍을 벌렁거리며 주변 냄새를 맡는 태호의 시그니처 포즈. 어느 정도 쉬었는지 스트레칭을 하면서 몸을 풀고 있는 태호예요. 조금 전 누워서 쉬었던 곳 냄새를 맡고 있는 태호. 자기 냄새까지 다시 확인하는 태호예요. 운동하러 가기 전에 장난감을 건드려 보고 있는데요. 막상 장난감을 건드려 봤지만 마음에 안 들었는지 고개를 왼쪽으로 뺀 태호예요. 진짜 장난감하고 얼굴이 닿는 게 싫은 것 같아요. 장난감을 가지고 놀고 싶지만 놀자니 좀 그런 것 같은 태호만 알 수 있는 태호의 마음이에요. 엉거주춤 장난감 냄새를 맡으면서 자리를 옮기는 태호. 태호가 내려가네 했더니 다시 돌아오고 있어요. 다시 자기 냄새를 맡고 있는 태호예요. 이제 운동을 하러 가는 태호. 태호가 응가를 하고 있어요. 해변을 해서 기분이가 좋은지 아웅거리는 태호예요. 오늘도 선해 보이는 태호의 표정. 일곱 마리 호랑이 아빠라고 느껴지지 않는 소년 같은 태호의 얼굴이에요. 때가 되면 알아서 침대 위로 올라가 아웅거리는 태호예요. 내실을 보며 태호가 아웅거리고 있어요. 퇴근 시간 되면 잊지 말고 퇴근문을 꼭 열어달라고 사육사님께 부탁을 하는 것 같은 태호예요. 다시 운동을 하는 태호.
계단 냄새를 맡더니 스프레이는 기둥에 뿌리는 태호. 태호도 가끔 실수할 때가 있는 것 같아요. 유리창을 뚫고 들리는 태호의 아웅 소리. 내가 이곳의 주인이라고 하는 것 같은 태호의 아웅 소리예요. 제왕의 뒷모습. 뒤에서 봐도 감출 수 없는 동그란 얼굴 태호. 퇴근문이 열렸는지 움직이기 시작하는 태호예요. 퇴근하기 전 주변을 살피고 스트레칭까지 하는 태호. 느긋하게 퇴근을 하는 태호예요. 잘가 태호야. 오늘 태호 리뷰 한 줄 평입니다. 태호는 역시 태호다. 태호가 퇴근을 하고 출근하자마자 뭔가에 꽂혀서 출근을 하는 다운이와 나라예요. 다운이와 나라를 꽂히게 한 범인입니다. 아빠 태호 응가 냄새를 맡고 빵 터진 나라예요. 다운이도 빵 터졌습니다. 출근하자마자 빵 터져서 정신 못 차리는 두 형제 호랑이예요. 뭔가 나올 것 같은 나라의 자세. 나라가 다리를 찢으니까 응가가 나오고 있어요. 어디서 어떤 냄새를 맡았는지 또 플레멘 반응을 하는 다운이에요. 오랜만에 보는 나비 사냥꾼 나라. 거의 1년 만에 보는 나비에 정신이 팔린 나라예요. 이번에는 나비 사냥에 실패한 것 같아요. 주변을 수색하다 침대 위로 올라가는 나라. 유모차에 타고 있는 아기를 보고 있는 나라예요. 아기가 아기를 보고 있는 귀여운 상황입니다. 다 봤는지 나라가 자세를 바꾸고 있어요. 나라가 아가를 보는 동안 어딘가에 집중하고 있던 다운.
은밀하고 조심스럽게 이동을 하는 다운이에요. 해맑은 표정으로 다운이 형아를 참견하러 달려오는 나라. 다운이가 집중하고 있는 것을 발견하자 더 심각해진 나라예요. 바로 행동으로 옮기는 나라. 나라도 은밀하고 조심스럽게 이동을 하고 있어요. 나라가 목표물을 지켜보는 동안 은밀하게 접근한 다운이에요. 목표물이 나타나자 숨을 죽이고 자세를 낮추는 나라예요. 의욕이 너무 앞선 나라. 나라가 비둘기를 잡으려고 의욕을 앞세워봤지만 오늘은 사냥에 실패한 나라입니다. 이번엔 물에 떠있는 장난감을 건드려보고 있어요. 나라가 물가에 있어서 위험해 보였는지 나라를 참견하러 가는 다운이에요. 나라가 걱정돼서 간 줄 알았는데 나라가 건진 장난감을 노리는 다운이에요. 나라가 물고 남은 부분을 물어버리는 다운이. 장난감 앞에서는 형이고 동생이고 없는 현실 형제 호랑이 다운이와 나라예요. 다운이가 다른 곳에 간 사이에 잠깐이었지만 나라는 수영을 했어요. 수영하고 장난감 챙기는 건 잊지 않는 나라입니다. 침대에 올라가는 다운이에게 장난치는 나라. 나라가 형아에게 놀자고 하지만 아직은 다운이가 나라와 놀아줄 기분이가 아닌 것 같았어요. 오늘따라 텐션이 좋아 보이는 나라. 이렇게 기분이가 좋아 보이는 나라를 보는 게 얼마만인지 앞으로 기분이가 좋은 나라의 모습을 자주 봤으면 하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나라가 놀자고 장난쳐보지만 놀아주지 않는 다운이. 오늘도 콩짝이 안 맞는 다운이와 나라예요. 삐진 건 아니지만 삐진 것 같은 나라의 뒷모습입니다. 살금살금 다운이에게 접근하는 나라. 나라가 다운이 형아를 그루밍 해주고 있어요. 왕발살롱 수습 디자이너 나라의 그루밍. 수습 디자이너 나라의 결과물이에요. 왕발살롱 용인 지점 오픈은 무기한 연기하는 걸로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루밍하다 사심을 채우는 나라입니다. 그루밍하다 왜 형아 털은 뜯는지
동생 나라가 털을 뜯어도 화 한 번 안 내는 다운이에요. 여러분, 방사장에서 다운이의 털의 결이 이상하다 생각되시면 나라가 그루밍을 해줬구나 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억울해 보이는 것도 이렇게 귀여워도 되는지. 무궁이와 다른 느낌의 러블리가 느껴지는 나라예요. 퇴근문이 열리자 바로 퇴근하는 다운이와 나라예요. 잘가 얘들아. 오늘의 다운 나라 리뷰 한 줄 평. 언젠간 콩짝이 받겠지. 다운이와 나라가 퇴근을 하고 조심스럽게 출근을 하는 아름이와 우리입니다. 첫 업무는 냄새 맡는 걸로 시작하는 아름이와 우리예요. 우리는 플레벤도 조심스럽게 하고 있어요. 우리가 냄새 맡았던 곳에 냄새를 맡고 있는 아름. 여기에 뭐가 있나? 왜 다들 여기서 냄새를 맡는지 모르겠어요. 오늘도 사이가 좋아 보이는 뒷모습입니다. 애니멀톡이 끝나고 주변을 살피는 우리예요. 우리가 가까이 오니까 괜히 혼자 설레이는 오콩입니다. 아장아장 걸어서 우리에게 가고 있는 아름이에요. 얼굴 한번 비비고 다른 곳으로 가는 아름이와 아름이를 따라가는 우리예요. 퇴근문을 바라보는 아름이와 우리의 뒷모습이에요. 안에서 소리가 들리는지 자리를 못 떠나는 우리입니다. 간식을 먹고 나서 속이 든든한지 눈이 반쯤 감긴 아름이에요. 아름아, 졸리면 자도 괜찮아.
지금 아름이는 낮잠과 사투를 벌이는 중이에요. 까치가 타이거 벨리를 누벼도 아무도 신경을 안 쓰고 있어요. 지금은 만사가 다 귀찮은 아름이와 우리입니다. 얼굴은 건곤이를 닮았는데 두상은 태호를 닮은 우리예요. 갈수록 조금씩 커지는 것 같은 우리의 눈. 나중에는 엄마 건곤이처럼 왕눈이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피로가 회복되었는지 조금 전에 나른함은 보이지 않는 아름이에요. 퇴근문이 열렸는지 신나게 내려가는 우리입니다. 얼마나 퇴근을 하고 싶었는지 알 수 있는 우리의 꼬리. 얘들아 잘가. 저녁 잘 먹고 다음에 만나자. 아직 문이 안 열렸는지 기다리는 아름이와 우리예요. 퇴근문이 열리자 퇴근을 하는 아름이와 우리예요. 오늘의 아름이와 우리의 리뷰 한 줄평입니다. 통통해도 이렇게 귀엽다니.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